난방비 폭탄에 물가 급등으로 서민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. 식료품비도 너무 올라서 한 끼 해결하는 데 드는 비용도 만만치 않게 됐는데 단돈 1,000원으로 식사를 제공하거나 자발적인 반찬 나눔에 참여하는 분도 있어서 그나마 훈훈함을 더하고 있습니다. 박상영 기자의 보도입니다. 점심시간 구미원평동의 한 식당. 넓지 않은 내부에 빈자리가 나기 무섭게 손님들로 채워집니다. 단출한 밥상이지만 정성 들여 만든 세 가지 반찬이 입맛을 돋웁니다. 한 끼를 채울 만큼 넉넉한 양. 그럼에도 가격은 1,000원입니다. 항상 감사해요. 여기는 밥이 금박해서 암노소에다 금박 주니까 밥도 따끈하고 반찬도 그렇고 그래서 항상 감사하고 잘 먹고 있어요. 평균 점심값이 만 원을 웃도는 고물가 시대에도 식당은 1,000원을 고수하고 있습니다. 손님 수를 100명으로 한정하고 있어 일 매출은 최대 10만 원밖에 되지 않지만 그래도 주변에 도움이 있어 운영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. 식자재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식자재를 후원을 해주시고 또 주변에 식욕점을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실질적으로 식사를 하러 오시는 분들께서 많은 후원을 해주십니다. 미용실을 운영하는 권현영 씨는 2주에 한 번 취약계층에 전달할 반찬을 만듭니다. 미용실 내부에 1평 남짓한 별도 공간. 그 속에서 소외 계층을 위한 따뜻한 반찬이 만들어집니다.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 반찬 나눔을 시작한 지 벌써 6년째. 그녀에게 봉사는 이제 일상이 됐습니다. 그냥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밥 먹고 세수하고 일하러 가고 하잖아요. 그렇듯이 저한테는 그냥 그게 제 삶의 일부분이거든요. 그녀의 봉사활동도 SNS를 통해 모인 회원들의 후원으로 완성될 수 있었습니다. 밴드 회원이 지금 뭐 한 마흔 몇 분이 계신데 그분들이 이제 뭐 생각나실 때마다 뭐 만 원, 이만 원 이렇게 좀 여유로우신 분들은 뭐 10만 원도 해주시고 그 돈으로 이제 운영이 돼요. 물가 급등에 더 팍팍해진 겨울. 특별한 건 아니지만 소소한 이웃 사랑이 꽁꽁 얼어붙은 취약계층의 마음에 온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. HCN 뉴스 박상현입니다.